환각제 복용 의혹을 받아온 영화배우 신하균 씨와 가수 김학규 씨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두 사람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전화 통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하균과 김학규는 경찰의 1차 소변 시약 검사와 국과수의 2차 소변 성분 검사 및 미발 검사 결과까지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환각제를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신하균은 이번 사건은 나뿐 아니라 가족들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픈 사건이었다며 소문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다들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하균의 소속사인 팬텀 측은 환각제 복용서를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는 철회하지만 소문의 유포자인 구모 씨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추궁과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